12시만 되면 동상이 움직인대. 인체 해부 모형이 뛰어다닌대. 여러분들은 이런 학교 괴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또 공동묘지와 학교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학교는 으스스한 학교 괴담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입니다. 현재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부지는 원래 개항기 내동에 위치한 천국인묘지가 1912년에 새롭게 이장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인묘지는 어떻게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1959년 인천화교협회는 인천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 도화동에 있던 묘지를 만수동으로 옮기고 남아있는 공터를 이용해 그들의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천대학교의 전신인 성광학원과의 토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죠. 결국 공터에는 선인재단의 학교가 세워졌고 그곳이 지금의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그저 거짓말 같던 학교 괴담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짜일 수도 있답니다. 단, 동상이 춤을 춘다거나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니까 기대하진 마세요.